시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의령군 포효회 유통이 부실 경영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르면 7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남았지만 경남도는 적극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과제도 남아있지만 시민 참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성동조선 해양의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은 통영안전공단이 근로자들이 떠나며 남기고 간 쓰레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경남입니다. 의령군의 농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의 유통이 부실 경영과 내부 비리로 시끄럽습니다. 논란이 일고 난 후 주민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령 지역 농민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 설립된 토요의 유통. 2009년 출범과 동시에 브랜드 대상도 받으며 기분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10년이 지난 현재 각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의령군 토요의 유통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부실 경영과 비리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건 들어오면 차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거는 이제 협력업체 거기서 이제 담보 이런 게 조금 덜 돼가지고 이제 그런 금액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최대한 뭐 리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뭐 손해가 좀 갈 수도 있겠지. 토요의 유통은 부실한 저온 창고 관리로 인해 얼고 싹이 난 양파 재고만 502톤, 3억 7천여만 원어치가 폐기했고 선별 작업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해 총 4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저장 창고 관리와 농산물 취급 부주의 등 현재 확인된 피해 금액만 30여억 원. 이렇게 피해가 쌓여 있지만 지난해 토요의 결산 손실액은 5억 5천여만 원으로 회계 처리됐습니다. 농민회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 손실액은 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감찰을 맡겼는데 거기서 드러난 부분이 거의 한 25억 정도. 농협이 전번에도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에 쌀 도난 사건에 처음에는 24톤 그랬다 나중에는 131톤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부실이 아닐까. 전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또 지난 10년간 토요에 투입된 200억 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 중 일부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부실 경영과 비리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내사 중입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해 설립된 유통업체 토요회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으면서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7월, 올해 하반기부터 경남의 모든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입니다. 당연히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지만 스쿨존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학교 정문에서 5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스쿨존 전체가 금연구역인 곳은 경남에서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경남의 모든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경남도의회가 이옥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스쿨존이 경남도가 규정하는 금연 구역에 포함된 겁니다. 뭐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학교 앞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뭐 법이나 이런 걸로 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좀 알려내는 좋은 기회가 된
필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7월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단속 인원과 흡연자들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경남도는 금연 사업 지원 예산으로 단속 인력을 늘리고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조례가 지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시군 자체에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로 시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시군 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산과 대구, 경기와 전북에 이어 경남에서도 시행될 스쿨존의 금연 구역 지정. 앞으로 경남에서는 스쿨존을 포함해 모두 10만 6,896곳이 금연 구역이 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에선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찬반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 공론화의 핵심이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치열하게 의견을 모을 텐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이 공론화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건 지난 3월. 이때부터 결과 도출까지 소요 기간은 넉 달로, 이 중 마지막 두 달이 공론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 기간 시민 참여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6월 6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가 진행되고 220명의 시민 참여단이 선정됩니다. 1차 토론회는 7월 13일, 여기서 2차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는 일주일 뒤인 7월 20일부터 1박 2일로 열립니다. 시민 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등 공론화 수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종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권고안은 7월 24일 도출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일주일 뒤 본격적인 공론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 각 과정마다 찬반 입장을 대변할 소통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가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내세운 소통창구지만 각각 6명의 인원수만 정했을 뿐 신세계나 중소상인의 참여 범위 등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무엇보다 공론화에 대한 양측의 신뢰도 관건입니다. 1차 상권은 15km, 2차선 30km, 3차선 100km까지 큰 버스를 그립니다. 좀 더 15km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원시도 처음 해보니까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그 마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당사자라도 신세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걸로 해서 반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에다가 소재를 분양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을 이걸로 해서 중지를 시키는 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저희 입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론화. 과연 우려와 갈등을 딛고 찬반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시험대가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회입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하던 통영안정공단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이 떠나며 유령도시가 돼버린 이곳에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버린 쓰레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아왔습니다. 통영안정공단입니다.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이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 대부분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를 찾아 근로자들이 떠난 빈자리는 빠르게 쓰레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이처럼 사용하다 남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부터 옷까지 생활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조선소 인근 원룸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검은 봉투 안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 흘러나온 물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까지 풍깁니다.
국가에서 여기서 많이 나와요. 묻고 뭐 버리는 거 많이. 통영 씨는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카메라를 피해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족들로 무용지물입니다. 쓰레기 투기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은 성동조선에서 사용하던 분리수거함까지 빌렸습니다. 아, 그걸 성동조선에서 설치한 건데 지금 이제 조선소가 잘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를 지금 주민분들이 도로시 하거든요. 하지만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을 도로 중간중간 배치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리수거함 하나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설치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쓰레기를 모으니까 너무 냄새도 나고 조금 자리를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시는 위탁수거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으면서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유령 도시로 변한 안전공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합천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연결하는 합천 모노레일이 개통했습니다. 합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합천 매정산을 배경으로 관광객을 태운 모노레일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10분 정도로 올라가자 눈앞에서 나타난 수려한 자연경관은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 정상엔 청와대 세트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좀 많이 시원하다. 가슴 좀 뚫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되게 자연도 되게 엄청 이뻤었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 좋았었고요. 너무 친구랑 여기 와서 너무 좋아요. 490m 길이로 탑승해서 하차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합천 모노레일. 기존 영상 테마파크에서 청와대 세트장까지의 이동을 위해 겪어야만 했던 차량 정체와 주차 불편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함에 편리함까지 고루 갖추면서 모노레일은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정식으로 개통된 후 단 10일 만에 탑승객 2,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정상에 마련된 정원 테마파크와 분재공원, 목재체험관, 거대한 코끼리 미끄럼틀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망이 좋다 보니까 반응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50만 명이 오는 관광객을 100만 명까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 주민을 직접 고용하며 지역 밀착형 시설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합천 모노레일. 합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톡톡히 한 몫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영동철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은데요. 최근 드론을 비롯한 첨단 장비가 농업에 접목되면서 농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서 사용하고 마을 단위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어가는 감자밭 위로 방제기가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제기와 5톤 트럭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습니다. 마을의 농가 90여 곳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주관하는 들녘 공동체 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업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벼 고울에다가 경운기로 해가지고 약을 치시다가 방제기로 일괄 치니까 농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논에서 벼를 심는 것보다는 그 고부가가치가 나오는 작곡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농가들은 최신 농업 장비를 공유해 사용합니다. 일손도 크게 줄었습니다. 50헥타 이상 들녘별로 공동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 경감과 일손 부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내 전시군에 91개소의 농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농업에 접목되면서 파종에서부터 비료, 농약 방제까지 활용도도 더욱 확대되면서 일손을 덜게 됐습니다. 이동식 기지국을 설치하고 항로만 설정하면 정확한 면적에 골고루 농약 살포가 가능합니다.
비용도 3.3제곱미터당 50원으로 저렴합니다.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곳 역시 농업의 첨단화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최대 7만 원의 금액으로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첨단 농업 장비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큽니다. 때문에 저희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서는 드론 방제기나 무인 이안기와 같은 첨단 장비도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의 첨단 농업 장비에도 공유경제 개념이 더해지면서 농가의 부담은 덜고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명주입니다. 27일 오후 5시 40분쯤 밀양 상남면의 한 사거리에서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58살 정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어린이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38살 최모 씨와 다른 어린이 5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교회 사무실만 골라 현금을 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11시 반쯤 김해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김해와 부산 일대 교회만 골라 14차례에 걸쳐 모두 6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살 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늦은 밤에도 출입하기 쉬운 교회 사무실만 노렸다며 박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 전세금 이중계약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전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 6년여 동안 오피스텔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70억 원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주했다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돼 김해 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한 결과 빼돌린 전세금은 차액 돌려막기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을 찾은 관중이 지난해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5일까지 NC 다이노스의 홈경기 9차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마산구장을 찾은 사람은 총 12만 3,0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평균 관중 수로 계산하면 11,045명으로 지난해 평균 6,792명에 비해 62% 늘어난 수치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5%, 여성이 39.5%로 남성 관중의 비율이 약 20%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주말 경기에는 10대 이하 관람객이 주중에는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시민이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해에 살고 있거나 김해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장이 마련됩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29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5층 연회장에서 미혼 남녀 만남 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79년에서 1992년 사이 출생한 미혼 남녀 40명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 2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1일까지 김해시청 여성아동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해시와 지역 중소기업체가 합동으로 아시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2,300만 달러 수준의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김해시는 아시아 무역사절단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 상하이, 난징과 베트남 다낭을 방문해 수출 계약 102건과 업무 협약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업체는 삼명 정밀, 영케미칼 등 7곳으로 현지 바이어 면대면 상담과 업체 방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김해 소재 기업체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수출액 493백만 달러의 중국이며 베트남은 386백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산시에서 방치된 폐소화기를 집에서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산시는 사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폐소화기를 소방서에 가져다 줄 필요 없이 전화를 하면 대형 폐기물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주식회사 동산으로 소화기 6kg 미만은 3,000원, 그 이상은 5,000원에 운반비만 내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김해 장유의 남명 더라우 입주 예정자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추진됐던 전세 대출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김해시와 남명산업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세 대출이자 지원은 김해 무계의 남명 더라우에 입주 예정인 특별공급 대상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할 경우 거주 기간 동안 대출이자 절반을 남명산업에서 내주는 것으로 약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세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과 문의는 남명산업 본사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오후 2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서 열리는 2019년 일제 태극연습 도단위 실제 훈련을 참관합니다. 박조근 경남도 교육감은 오전 7시 경남도 교육청에서 2019년도 을지 태극연습 비상 소집을 실시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11시 창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원 농심대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전 11시 김해시청에서 주식회사 세경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양산시청과 부산교통공사 호포차량 기지에서 열리는 2019 을지 태극연습에 참석합니다. 병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1시 거제시청에서 옥포 도시재생 활성화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11시 고성군청 앞에서 열리는 친환경 전기노면 청소차 시승식에 함께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거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후 2시 하만 칠서 정수장에서 열리는 을지 태극연습 실제 훈련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가준 덕분에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화요일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 좋은 수준을 보였고요. 낮 기온도 창원 25도, 밀양 26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낮 기온도 점점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단 해가 지면 또다시 공기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큰 기온차에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충분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